안녕하세요. 힐로 미자씨입니다. 슈퍼에 가서 닭을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. 깨끗하게 세번 씻어놨거든요. 그걸 가지고 맛있는 닭 간장 볶음을 해볼게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양파 반 개를 준비했어요.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. 집에 감자 있으면 쓰시고, 또 고구마 있으면 쓰시고, 이런 좋아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. 닭만 먹으면 씁쓸하니까 고구마도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썩 건져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꼭지만 딱 다시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그리고 당근입니다. 당근도 당근이 그냥 색깔용이니까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슥슥 편한 대로 잘라주십니다. 버섯도 두개 준비했습니다. 버섯은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은 안 쓰셔도 돼요. 자, 버섯도 큼직큼직하게 전부 다 잘라줄게요. 좋습니다. 그리고 대파 한대 준비했어요. 대파도 큼직하게 그냥 전부 다 큼직큼직하게 해줍니다. 크게 크게. 자, 청양고추 두 개랑 홍고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이것도 크게 크게 슥슥 큼직하게 전부 다 큼직큼직입니다. 이렇게. 양념을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. 진간장이 7큰술입니다. 요거는 맛술이 3큰술입니다. 참치 액젓이 2큰술 들어갑니다. 황설탕 1큰술입니다. 흑설탕 1큰술. 다진 마늘 2큰술입니다. 생강청 반큰술입니다. 물엿은 4큰술입니다. 요거는 양파 반 개를 갈한 겁니다. 물 200ml를 엮어서. 이걸 같이 섞어줄게요. 그러면은 양파가 들어가면 훨씬 닭이 감칠맛이 나면서 비린맛도 잡아주거든요. 굴소스 한 큰술 들어갑니다. 참기름을 미리 넣어줄게요. 한 큰술. 이렇게 되면 완벽한 간장조림 양념이 완성이 됩니다. 무역에다가 식용유를 두 큰술을 둘러줍니다. 준비하는 닭을 슬슬 기름 있는 쪽으로 깔아줄게요. 넣습니다. 기름 두르고 후라이팬에 센 불에 계속 타고 있었어요.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이제 그냥 이렇게 노란노란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원을 바꿔줄게요. 1.2kg가 되는 양이 많아가지고, 오늘은 조금 큰 불로 바꿨습니다. 다른 고구마를 다생이로 놔줄게요. 양념이라는 거 있잖아요. 이거를 반만 부어줄게요. 한꺼번에 다 붓지 말고, 반만 부어서, 센 불에 5분 정도 확 끓입니다. 뚜껑을 열고, 센 불에, 잠시 끓여가지고 닭의 비린내가 팍 날려주세요. 그리고 나서 뚜껑 닫고 센 불에 계속 쭉 이렇게 졸여줬거든요.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취하고 다 넣어주면서 남은 양념 넣어줍니다. 넣어주고, 이제 청양고추도 얹어줄게요. 얹어주면서. 10분을 중불로 끓이세요. 아주 비주얼은 맛있어 보이네요. 들어봅니다. 색깔도 높고 완전 맛있어 보입니다. 색깔 정말 예쁘네요. 통깨를 더 풀어주세요. 풀어주고 이제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되지요. 저희 헬로우 미자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요. 하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. 감사합니다.